지난 23일 코리아가 탤런트의 두 번째 세미파이널 무대가 초미의 관심 속에 열렸는데요. 예선 무대에서 우주 비행사 같은 의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몬스터 MG. 그들 역시 의상 컨셉이 확 바뀌었습니다. 세미파이널 무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들의 국가기밀 의상. 무대 위에 올라서자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그들의 의상에 장진 감독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요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조명과 이 무대가 제공하는 장치의 도움을 가장 유용하게 받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서 퀘스천! 예선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 황골탈퇴 주인공,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황골탈퇴의 주인공은 바로 청국장 파리넬리 정규진 씨. 지역 예선 당시 평범한 회색 정장 패션을 보여줬던 그가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눈부시게 하얀 연미복으로 스타일 대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컨셉은 제 부르는 노래에 맞게 그래서 아마 이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열정의 무대를 선보인 8팀. 하지만 결승행 티켓은 단 두 팀에게 돌아갔는데요. 아이빅 하모니카 영상 김태현. 지금 막 물을 막 깨물면요 누가 뭐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저 진짜 안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뿜어준 것 같은데. 꿈과 재능이 넘치는 코리아가 탤런트. 다음 주 세미파이널에서도 출연자들의 도전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동의 현장. 다음 주에도 엔터테인먼트 퀘스천이 함께합니다.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슈퍼스타 K 시즌 3.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예선전이 치러졌는데요. 예상 밖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지원해 그야말로 뜨거운 오디션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이번 오디션 현장에서는 한국 걸그룹을 따라한 일본인 지원자들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지원자는 따로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혼돈이 맞다요. 현재 일본 쇼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개그맨 고토모 주니치의 오디션 참가였는데요. 평소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는 한국말로 가요를 부르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완전 대박! 예! 한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지원자들은 아쉬움이 무척 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